코로나19 엔데믹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 그러니까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커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 1.6%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 굳은 날씨에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거리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엔데믹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해외 관광객도 다시 들어오면서 관광특구 명동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집에만 있다가 뭐 이렇게 거리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3%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벗어났습니다. 오락문화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가 0.5%로 크게 늘었고 건설 투자도 0.2% 증가했습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 해제 의무가 되면서 그다음에 뭐 여행 및 공연 관람 등 대면 활동들이 늘어난 것이 민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 순수출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와 중국의 봉쇄 해제 효과가 지연되면서 무역 수지가 계속 악화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또다시 소폭 낮출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